우리 지역 사회의 선한 이웃,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 투병 과정에서 만나 봉사단체로 성장한 여성 모임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수원의 민들레 봉사단인데요. 병원 수술 봉사부터 장애인 돌봄까지 20여 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이곳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어김없이 열리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 봉사단이 15년째 진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입니다. 흥겹게 손뼉을 치고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여기 댕기면서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전에는 요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땅에 굴러댕기던 할머니가 어떻게 노래교실 댕기다 저렇게 아주 젊어졌냐고 난리였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후원자도 생기고 이제 단체의 이름을 건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서 수년째 이어온 만남에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자, 살짝만 치면 돼. 살짝만. 하나, 둘, 셋. 살짝만. 아니, 아니. 수원 민들레 봉사단의 시작은 암투병을 하는 환우회 모임이었습니다. 7명하고 의사선생님하고 9명이 구성이 돼갖고 시작이 된 거는 2000년 1월 18일 날이었어요.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함께해온 회원들과 힘들었던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정말 이렇게 앞이 막막하다 그럴까?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머리 빠져가지고 그 땅바닥 진짜 이 바닥에 누워 있을 때는 그때는 화장실에 갈 기운도 없었어요. 사실은 암을 이겨내고 시작한 것은 바로 수술 봉사입니다. 저희가 수술 봉사까지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 수술회로 전날 입원하면은 새벽에 이제 수술을 해요. 그러면 그 수술 환자를 저희가 침대를 끌고 같이 밀고 끌고 하면서 수술실 입구까지 가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지 않냐. 환자와 봉사자로 만난 이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저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비교를 하게 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은근히 부러운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됐는데 제가 힘들어 보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도 보이고 폐지 줍는 할머니도 보이고 또 하늘하러 간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 그 언니 또 친아이들의 언니도 가고 뭐 동생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보니 이제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제 환우회 모임에서 벗어나 지역 봉사단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회원도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찾는 것도 많아져서 거의 매일 빼곡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막상 첫날 봉사를 하고 나니까 사진 찍을 새가 없어요. 사진 찍을 새도 없고 정말 봉사를 하러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건 뭐지? 이거 그냥 밥 봉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그런지 나중에 이제 다른 봉사를 같이 다니면서 그때부터 좀 제가 생각이 다른 봉사 단체 다녔던 것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죠. 변변한 기반도 없이 시작했던 민들레 봉사단의 활동은 이제 2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민들레 회원들은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